폭염 속에서도 어느새 벼가 익어서 올해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난 4월 모를 낸 극조생종 벼를 수확한 건데요. 햇살은 전량 농협 수매를 거쳐서 곧 밥상에 오릅니다. 연간 기획 농업이 미래다.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의성의 한 들판입니다. 폭염을 뚫고 연근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지난 4월 일반 논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모를 낸 덕분에 석 달여 만에 여름철에 먹는 햅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나락 이삭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뭐 여러모로 이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거를 하면 이모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햅쌀 출하 시기는 가격과 밀접한 데다 벼또는 다른 작물을 한 번 더 재배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수확한 햅쌀은 전량 농협 수매를 거쳐 곧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. 가을 수확 때까지 단경기 동안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타 작목을 재배해야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영주에서는 벌써 7년째 이른 모내기를 하고 광복절에 즈음에 수확하는 햅쌀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. 경북의 조생종 햅쌀 재배 면적은 7,400여 헥타르. 전체 벼 재배의 7%대까지 확대됐습니다. 적정 최대선인 10%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수확 시기별로 또 밥맛별로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함으로 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틈새 시장을 노린 햅쌀 조기 재배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